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을 때 감액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는 비과세연금을 가입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과세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은요, 노후생활은 정말로 신기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은요,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은요, 노후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뼈아프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액되지 않는 소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에는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만큼 군인연금, 군인한테는 혜택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한 푼도 감액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 등 연금소득이라든가 이자배당소득, 투자소득을 받는다면 당연히 연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강화시키면 나중에 연금이 삭감되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나 미미한 수익률하고 현재 가치의 그 물가상승을 반영했을 때 연금액은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삭감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하면 재산 삭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연금보험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삭감 등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이들 가입하세요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요, 다른 공적연금 삭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경우 삭감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연금 수령과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액을 삭감하지만요,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요, 연봉 5,282만 원을 초과해야만 삭감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마 5천만 원을 넘긴다 하더라도 삭감액은 또 대단히 미미하거든요. 따라서 웬만한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그 정도의 연봉액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삭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삭감한다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죠. 사망에서 보는 신기루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에 소득이 발생돼도 실질적으로 삭감될 정도의 소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삭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그 월급여 400만 원을 초과해야만 겨우 그때부터 삭감이 좀씩 일어납니다. 삭감액도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초과일 때는요, 월봉이 820만 원 이상이 되고 연봉이 1억 원 이상이 돼야만 그 정도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봉 4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봉 5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삭감되는 금액은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종식대 20만 원, 차량 지원비 20만 원, 총 4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었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월봉 440만 원까지 받아도 그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따진다면 5,2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그 정도를 받더라도 삭감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연봉을 받아야만 겨우 삭감이 일어난다 이런 걸 보시니까 삭감 안 된다, 연금보험을 판매하면 삭감 안 된다, 이것은요 공안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삭감액은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봉 6,545만 원 이하일 때 겨우 매월 5만 원 정도 삭감이 되겠죠. 이 정도라면 삭감을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삭감이 감액이 되더라도요,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연봉 1억 원 받지만요, 50만 원만 감액되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감액되더라도 연봉 1억 원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감액되는 기간은 최장 5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년 동안에 그 조그만 금액으로 감액되면 그뿐이죠. 물론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내내 삭감되지만 그 삭감액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설령 감액이 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받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납니다. 각종 복리후생 혜택은 물론이고요. 퇴직금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삭감되는 것을 무서워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1억 원 정도는 받아야지 삭감이 좀 되는데요. 1억 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영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삭감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년 지나면 삭감도 안 당합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5년 동안 연기하면 또 삭감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 대비해서 삭감은 정말로 그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토록 감액이, 삭감이 무섭다면 연기해서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5년만 연기한다면 더 이상 삭감은 없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겠죠. 물론 공무원 연금은 연기가 없으나 삭감액이 미미하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삭감을 이유로 정말로 수익률이 거지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수준 떨어지는 연금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극도로 미미한 연금을 평생 받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뱀의 혀처럼 놀리는 이러한 마케팅 기법.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을 때 삭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입하세요. 이거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의미한 혜택을 말을 하면서 아주 수익률이 저조한 상품을 가입시켜서 가입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고,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제가 동영상 서비스 400여 편 현재 수록되어 있는데 오픈시켰거든요. 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노하우를 배우셔갖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연금 삭감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연금보험만 있는 게또 아닙니다. 이자 배당 소득, 기타 투자 소득도 있거든요.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평생 투자하면서 은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간다면 엄청난 은퇴 자산 축적은 물론이고 삭감도 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퇴 전후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요,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열악한, 아주 그냥 생활비에 쩔쩔매는 그런 상품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평생의 재산 관리를 망치고 노후 준비를 망치는 일을 범해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노후 아니겠습니까? 연금보험을 그저 한번 팔아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연금보험을 포장해봤자 정말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현명해 지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마케팅을 하면은요, 멋있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삭감당해봤자 당하지도 않지만은요, 당할 때도 일곱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설사 삭감당한다 하더라도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황당한 상품에 가입해서 내 노후를 망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뱀의 혀처럼 신기루 같은 말을 내뱉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연금보험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요, 가입하고 있던 모든 연금보험을 당장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금보험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가지고 있던 연금보험도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연금을 해지하라고요? 그럼 해지하냐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것은 청약 처리하세요. 가입한 지 3개월 이내 것은 품질 보증 위반 처리하세요. 그다음에 가입한 지꽤 오래된 것도 민원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나 기타 등등 중요한 얘기하지 않았다면요. 그다음에 납입기한이 완료되는 건 해지하세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연금 개시된답니다. 해지하세요. 내일부터 연금 개시된답니다. 해지하세요. 바로 그 금액 갖고 효과적으로 투자한다면 더 많은 연금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990년대에 판매했던 확정금리 연금,
그 유배당 상품 그것만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공시율 연금이든 변액 연금이든 아니면 달러 연금이든 아니면 확정금리 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연금저축펀드든 모조리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마케팅으로 연금보험을 팔려고 한다면 멋진 말을 한번 해주세요. 콘스탄트 김에 바로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연금보험 맹신과 그리고 신봉자에서 가장 먼저 자각해서 빠져나오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윈윈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겨우 연금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서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나를 믿는 가입자들은 지옥 속에서 머무르신다고 생각한다면요. 과연 연금보험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라면 정말로 연금보험을 팔지 않거나 덜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생업이 연금보험 판매라 보니까 판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입자분들은 반드시 옥석을 구분해서요. 옥석 구분되게 그냥 무조건 가입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가입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들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삭감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그 마케팅은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케팅이 아니더라도요.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